끊는 부흥 강사들이 오늘 드디어 예. 그런 게 이게 전광훈 목사님 얼마나 대단한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들을 말을 듣고서 이렇게 이 자리에 출연한다는 거는 여러분 이건 진짜 굉장한 일입니다. 그리고 여러분 그냥 보통 부흥 강사가 아니에요. 그냥 여러분 1년에 52주만 집회 나가도 대단한 강사인데 이번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한 주에 두 교회씩 가는 1년 4년치 집회 스케줄 짜진 저런 오영성 목사님 같은 분이 오신다니까. 저분은 그리고 대형교회 집회가 더 많아요.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 중간에 못 온다고 또 했다가 또 여러분이 기도만 해가지고 다시 이따 12시에 또 점심 같이 먹고 이제 방송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힘을 더 내시라 이거요. 하는 얘기는 아주 이런 사람들 데리고 오는 게 쉬운 게 아니요. 아니 얘기했잖아. 목사들이 말을 제일 안 듣고 부흥 강사들은 아예 누구 말을 안 들어. 근데 이렇게 들었다는 거 대단. 그리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더 안 들어, 더 안 들어. 아이고, 부흥 강사보다 더 센 사람이 대형교회 목사들. 말을 안 들어, 말을 안 들어. 그러니 말을 안 듣는 것도 괜찮은데 덤벼, 자꾸 덤벼. 덤비긴 어디다 덤벼. 전광훈 목사님을 덤볐다 가는 거야. 가는 거야,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정말 저도 이거를 제가 겪었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거죠. 전 목사님을 하나님이 정말로 붙잡고 계시는 걸 제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더 존경스럽고 가면 갈수록 막 그냥 신비로운 거예요. 신비로운 거예요. 어떻게 저렇게 하시는가. 저도 부흥 강사 중에 부흥 강사거든. 그러니까 나를 봐봐. 말 듣게 생겼나. 내가 누구 말도 안 들어요. 내 사진 한번 또 보여줘야지. 만부장들한테만 보여줄게. 자, 거기 봐봐. 아, 난 진짜 내가, 그래서 내가, 저기 봐봐. 저기, 제가 얼마나 말을 안 듣게 하는 게, 빼꾸도 신고 다닌다니까? 저게 서른 살 때. 오살리기도원에서 15,000명씩 집회하는데. 목사님들 봐봐요. 여기 청교도 목사님들 있지? 저 목사님들도 나하고 악수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라니까? 30살짜리가 뭐라고 써? 저거 봐, 저기. 나 봐봐. 빼꾸도 좀 보여줘봐. 빼꾸도 신고 다녀, 빼꾸도. 그리고 하얀 양복. 내가 어느 날 하얀 양복 입고 나타날 때. 아니, 저게 뭐냐고, 저게. 저게 30살 때요. 40일 금식하고 나서 2달 후인가 그래요, 저 좀. 예. 그렇게 저 때부터 대형 집회를 했으니. 그거 봐봐요. 거기 오살리기도 한번 봐봐. 요게 지금 주한장로기에 내가 하얀 옷 입고 오잖아, 지금. 주한장로기가 어떤 교회입니까? 저 세성전에서 집회를. 그 다음에 또 하나 댕겨봐봐요. 또 하나 댕겨. 이거 봐. 오살리 기도원에서 전국 군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 집회를 또 했잖아요. 그 또 하나. 비발디 파크. 봐봐. 비발디 파크에서 목회자 2,000명, 3,000명이 와가지고 제가 집회하는 장면이에요.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. 그냥 여기서 그냥 있는 게 아니요. 자. 그러니네. 여기 오니까 전광훈 목사님한테 딱까리 노는 말 하잖아. 내가 착하지요? 아, 진짜. 이 얘기 하려고 그런 거야, 이 얘기. 저를 너무 시시하게 보지 말아요. 전 목사님 앞에는 내가 말을 못해요, 말을 못해요. 저 정도 집회 했으면, 서른 살 때부터 저 정도 대형 집회 했으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? 여기 오기 전에 최근에도 대형 집회, 각 교단 집회 우리는 이런 집회로 한 사람이 전 목사님 옆에 숨어는 벌벌 떨려. 와, 내 속을 다 꿰뚫어 보고 있구나. 그래서 죄도 못 줘. 그러고 맨날 딱가리 논만 하잖아. 그런데도 나는 막 자부심이 생기고 막 그냥 행복하고. 오늘 난 설교 안 할 거야. 내가 뭐 들어 설교해. 만부장들 왔으니까.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. 여러분들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들도 하나의 지도자급이거든요. 아, 그냥 아멘이요. 그럼
저 같은 사람도 목사님 닦아는 옷 터는데 여러분들 닦아는 옷 턴다고 너무 무시한다고 그러지 말아요. 때로는 미친년들이라고 해도 할렐루야 그러고 말해야지. 그러니까